오늘 브리핑은 1시 40분부터 2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61명이며, 이중 해외 유입자는 998명입니다. 이중 8,042명, 75.4%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8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10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2,385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두 분이 새로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8명의 사례는 해외 유입 사례가 5명,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는 3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 주요 감염 경로를 말씀드리면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5.2%, 해외 유입 사례하고 관련된 국내 발생이 8%, 병원 및 요양병원과 관련된 경우가 19%, 지역의 집단 발병 사례가 11%이며,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자에서 확인된 경우가 2.6%, 신천지 관련 사례가 3명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14명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모두 5명이었고, 유입 국가는 미주 3명, 유럽 2명이었고, 모두 내국인이었습니다. 최근 지역 사례 감염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접촉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어제는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확진된 훈련생 3명은 모두 신천지 교인으로, 한 명은 재양성자, 확진이 되어 격리 해제된 이후에 확인된 재양성자이며, 나머지 2명도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이 되어 2월 말 3월 초까지 자가격리 및 일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되었던 사례입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입소 전에 접촉한 가족, 친구, 그리고 훈련소 내에서의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양성자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2월에서 3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위기 상황에 대한 충격과 학습 효과 등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료 후 대규모 접촉이 일어나는 일상생활이 전면적으로 재개되는 것에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에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출근, 등교 등 일상적인 활동이 재개되면 자신과 가족의 감염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질문에 65.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한편 생활 속 방역 활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불편도 감수해야 하는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72.1%는 수용 가능하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감염 예방과 일상이 조화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으로는 감염 예방 행동 실천이 새로운 생활이 되도록 촉진하는 사회적인 규범과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하셨고, 또한 아프면 쉰다라는 생활 방역 지침이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주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부활절 및 투표 등으로 인해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다음 한 주간의 환자 발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사회 원인불명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본인이 감염을 의심하지 못한 채 실내 환경에서의 밀접한 접촉으로 급속한 감염 전파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밀폐, 밀접된 그런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도 2m 거리율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제 사용 등을 통해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밀폐된 환경인 유흥주점, 클럽, 카페 등의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는 등의 모임을 자제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신규 확진자 수가 8명으로 10명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감소 추세는 지난 세 달간 국민들과 의료기관, 지자체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며 의료인들께서는 적극적인 검사와 환자 진료를 해주셔서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송구하게도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염자가 어디에 있을지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밀접 접촉으로 대규모 유행을 증폭시키지는 않을지, 어르신, 만성질환자가 노출되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늘 긴장하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예천 사례에서 보시듯이 의료기관 신고로 한 명의 환자가 발견되었지만 적극적인 접촉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확진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목욕탕, PC방, 주점, 직장, 유치원 등 지역사회에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는 대부분이 감염되어 높은 전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중에 약 30%는 진단 당시에 무증상이었고 아직까지는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조용한 전파자, 무서운 전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밀폐된 실내 공간, 사람들이 많은 밀집한 공간, 그리고 아주 긴밀한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언제든지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1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상화하고 지속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또 우리 사회와 경제생활을 안전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손 씻기, 얼굴 만지지 않기, 악수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 사전 질의 두 가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군훈련소 3명의 확진자가 첫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가 며칠 뒤 재검에서 양성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 하나와 두 번째는 경남에서 온 첫 번째 훈련병 확진자는 지난달 1일 격리 해제된 대구 신천지 신도라고 했는데 격리됐을 당시에도 확진자로 분류가 됐던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어제 부본부장이 브리핑에서 훈련병 확진자 3명 가운데
최소 한 명은 재양성자로 보고 있다고 말씀해서 질문 드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현재 그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대구 경북 지역 입소자에 대해서는 전체 그 코로나19에 대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별검사 과정을 통해서 3명이 양성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3명은 모두 다 신천지 교인으로서 한 명은 이미 확진됐다가 이번에 검사를 통해서 재양성으로 확인된 그런 사례이고 나머지 2명은 신천지 교인으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자가격리로 유지를 하고 또 자가격리 기간 중에 신천지 교인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바가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현재 이 3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와 그리고 또 양성으로 확인된 전후에 노출된 그런 접촉자들에 대한 전파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경로로 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동선 등을 계속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접촉자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추가 양성자는 확인되고 있지는 그런 않은 상황입니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14일간 모니터링하면서 이들로부터 2차 감염자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와 또 접촉자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그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재양성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확진됐다가 다시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재양성 사례에 준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에 신규로 양성으로 확인된 두 사례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가격리됐던 부분 그리고 음성 나왔던 검사 결과에 대한 시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격리 해제된 이후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두 달 넘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속되는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또 신천지 본부로부터 확보한 명단 외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그 논산 훈련소에서 확인된 세 명은 이미 이제 신천지 교인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그런 사례가 이제 양성으로 다시 확인된 사례이기 때문에 명단에 있었고 관리 대상이었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그때 한번 그 대구 지역 신천지 그 교회를 조사를 해서 추가로 그 청년들 그리고 그 어린 연령층의 교인들에 대한 명단들을 확인을 해서 추가 조사까지가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신천지 교인을 확인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질문 주신 문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즉답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어려운 역학조사 진행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나 통계와 관련된 내용은 위기소통팀이나 또는 중대본을 통해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아일보 이소정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중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능동감시 대상자의 누적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또 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거나 확진자 접촉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대상인 장애인 수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 통계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그 장애인 중에 확진자, 자가격리자 에 대한 숫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이제 그 질문 주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애인께서는 좀 더 안전하고
특화된 그런 그 관리에 대한 부분과 또 자가격리 시에 일상생활이나 간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그 장애인 중에서의 양성자 또는 그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그런 생활적인 지원이나 의료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집계를 해서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생활 방역 수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발열 확인, 손소독 생활화, 또 일정 간격 두고 줄 서기 외에 나온 생활 방역 수칙이 있는지, 생활 방역의 구체적인 수칙은 언제쯤 확정될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현재 그 생활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은 초안이 마련이 돼서 계속 검토 전문가와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각그 분야별 또는 장소별로도 또 특화된 그런 지침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도 관계 부처가 소관하는 시설에서의 생활 방역 수칙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들이나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1차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고 또 4월 26일까지는 또 국민들께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부처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좀 받아서 그 생활 방역 수칙을 좀더 세밀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야외에서는 또좀 다르고, 실내에서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운동시설 다르고, 또 운동시설도 실내 운동시설과 또 야외 운동시설은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분야별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지침은 있지만 그거를 실제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더더 세밀한 그런 지침을 다듬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 CNN 방송 정유민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 중 재양성, 재확진 사례가 현재까지 몇 명인지 알고 싶다라는 질문과 또한 재확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 관련된 통계는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로 보면 14페이지입니다. 매일매일 재양성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그 오늘까지 그 확진 후에 격리 해제된 이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179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양성으로 확인된 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격리 해제되고 평균 한 13일 정도 있다가 양성으로 확인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감염보다는 기존에 감염된 그런 바이러스가 개인의 면역에 변화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의 특성의 변화 때문에 재양성으로 재활성화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재양성된 사례가 살아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그 유전자 검사 양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그리고 혈청학적으로 항체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검사,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재양성으로 확인되고 어떤 경우는 또 재양성이 안 되는지에 대한 환자 대조군 연구 같은 다양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 보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조사가 진행되면 중간중간 결과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79명이고 재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한겨레 박다혜 기자님 질문입니다. 고염군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언제쯤 실시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지, 이때 만일 고염군 중 흡연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 고염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주로 이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사가 가장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본하고 계획을 협의 중에 있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라거나 아니면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들은 적게는 4천 명, 많게는 한 7, 8천 명 정도가 이제 매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위험군 조사를 할때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특정화해서 흡연자를 따로 검사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환자를 치료하거나 아니면은 관리할 때 기저질환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흡연하신 분들은 좀더더그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의 위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중증도 분류나 아니면은 환자를 치료 관리할 때 참고하는 정도의 위험 요인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차 연장과 관련해 일부 직종에 대한 영업 제한 권고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번 완화 조치와 관련해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형태는 변화가 있는지 하나와 또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를 두고 이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네,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그리고 또 대면하는 그런 회의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회의나 비대면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형태로 현재, 방침들이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저희가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유흥시설 또는 실내 이제 체육시설, 뭐 학원 등등의 이제 주로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고 또,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더더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러한 최소한의 그런 감염 예방 준칙을 지킬 수 있게끔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그런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지자체 관계부처 그리고 또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방침을 이제 결정할 예정이고 아마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 NBC 방송국의 김성희 PD님 질문입니다. 재양성자의 경우 무증상일 때 본인들이 다시 진단검사를 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네, 그 격리해제 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의 그 재양성 확인 경위에 대한 질문인데요. 두 가지 유형이 다 있습니다. 격리해제 후에 증상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면 다시 보건소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보건교육과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다시 뭐 호흡기 증상이나 뭐 발열 같은 게 생겨서 검사를 받는 비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증상은 무증상이지만 시설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니면은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에 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증상 상태에서도 확인되는 그런 사례 두 가지 유형이 지금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KBS 이효연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재양성자들이 2차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기온 상승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재양성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서 재양성됐을 때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자가격리하면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유발하다, 한다, 안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러스 배양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은 없었고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도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결론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2차 감염 유발 그 양성률이 좀 아직까지 생기지 않고 있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의 농도가 극히 낮거나 아니면은 이제 죽은 바이러스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PCR 검사를 통해서 확인됐거나 하는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고요. 정확한 거는 그 재양성된 이후에 노출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끝나야 2차 감염을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기온 상승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그 기온하고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특히 여름철이었던 이제 다른 남반구에서도 환자가 발생을 했고 또 뭐 메르스나 이런 경우도 뭐 그 기온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밀폐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어디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기온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기온이 올라가면 좀 더 그 실내의 그런, 그 난방이나 이런 거에 필요성이 적고 또 많은 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관리 입장에서는 유리해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통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뉴스원 김태환 기자님 질문입니다. 연령별 격리 해제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상황실에 가서 통계를 확인해서 저희가 연령군별 격리 해제자 수는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통계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통계 확인해가지고 문자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대구시에서 2월 말 확진 판정을 받은 스리랑카 유학생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었는데 이와 관련해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스리랑카 등에 우리 정부에선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지 말씀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도 이걸 어저께 대구의 보고를 통해서 상황은 확인은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스리랑카 유학생이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병원과 보건소에서 통보하는 과정 중에 제대로 통보가 안 된 상황에서 유학생이 출국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노출됐던 어쨌든 노출자 접촉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를 현재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WHO의 그 국제보건 규약에 따라 해당 국가에 이 발생 사실을 통보를 하고 또 해당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정보 공유를 하고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이소정 기자님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재양성 검진 경위를 두 가지 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증상 발현이나 또는 전수조사의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통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그 179명이 어떤 두 가지 유형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건 좀 집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전일 신규 환자 8명 가운데 감염원 파악이 안 된 환자가 몇 명인지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어저께 신규로 확인된 8명 감염자 중에서는 5명은 해외 유입이기 때문에 해외 유입으로 주로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유입된 사례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해외에 노출이고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현재 한 명만 조사 중이고 나머지 두 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된 사례입니다. 한 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해봐야 이게 지역사회의 원인 불명일지 아니면은 뭔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명이 조사 진행 중이고 일곱 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 방역 전환 기준 가운데 하나인 최근 2주간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5% 이내라는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중대본에서 제시한 기준인데 방역 당국에선 한 명의 환자가 수십 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어서 다소 시각차가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면서 시각차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 기준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거나 조치를 완화하는 기준으로 그 감염 경로 불분명한 환자 5%를 그것만을 지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총 환자 수이총 환자 수의 평균 뭐 2주간 평균 한 50명 그리고 2주간 불분명한 비율 5%는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시작 시점 정도의 기준이지, 그게 달성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기준을 조치를 완화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그런 숫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 이외에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내부의 위험도 평가를 할 때는 집단 발생, 최근 2주간에 어떤 집단 발생 사례가 통제 가능한 수준 안에 있어야 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또 많은 그런 확진자가 있지만 그 확진자가 저희 방역망 안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방역망 내를 벗어난 그런 환자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접촉자 중에 양성자가 나오긴 하지만 접촉자도 관리하고 있는 접촉자와 관리 이외 범위에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망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그 비율과 추세가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하는 그런 집단 발병 유형과 통제 범위 내에 있는지 하는 그런 다른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견의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위험도를 평가하는 그런 몇 가지의 지표 중에 하나가 총 환자 수와 또 원인이 불분명한 환자 수와 비율 그리고 집단 발병의 발생 현황 그리고 통제 범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재생산 지수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지표들을 놓고 내부에서는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님 질문입니다. 치료제의 효과와 또 수급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료제 후보군 가운데 어떤 약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지금 기준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클로로킨이나 칼레트라는 효과가 떨어지고 렘데시비르가 가장 유망하다는 국내외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질문한다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렘데시비르 또는 다른 약물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지 질문했습니다. 신종 플루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신종플루 때는 저희가 타미플루나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사전에 비축하고 있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약물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이제 긴급하게 약물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은 상황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어떤 약제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이 어떤 약제가 효과적일지에 대한 어떤 일치된 의견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게 환자의 특성이 다르고 또 환자가 어떤 기저질환이 있고 또 어떤 면역 상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치료약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약제가 하나가 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렘데시비어에 마찬가지도 현재는 환자의 일부 투여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보고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그 대조약과의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더더 많은 수의 환자에게 다양하게 조사를 해야
임상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효과뿐만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부분 또 내성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국내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좀 더 취합하고 그리고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거쳐서 정리가 되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역당국이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아마 임상 연구 결과와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취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어요. 네, 렘데시비어인 경우에는 현재 국내 허가가 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하고는 별도로 약물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추가 질문이 현재 없으신데요. 그러면 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신고된 지 세 달째 되는 날입니다. 첫 신고가 1월 19일이었습니다. 지난 세 달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감염병과의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짧은 세 달이지만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강력한 봉쇄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없고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유행이 악화와 또 완화를 반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폭발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난 세 달 동안에 200명 넘는 사망자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듯 코로나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어르신들, 또 만성질환자들, 또는 장기간 질병을 앓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가장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고 또 방역당국의 노력보다는 국민들의 참여가 감염병 통제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지난 세 달 동안 절실히 실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한 지 세 달째 되는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고 또 느슨해졌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언론에서는 지난 몇 달과 현재의 주말의 그 상황을 비교하는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줍니다. 어제 강남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라는 그런 걱정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2,300여 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선명하게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료진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더 강력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이나 출근을 삼가하고 검사를 받아주시고 또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밀폐된 그런 환경, 밀접한 접촉을 계속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감염 예방 활동이 익숙해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생활 방역이 습관이 될 때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주말에도 국민들, 우리 가족들, 내 건강과 안전을 먼저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